气势磅礴，音乐配上精美画面，韩国经典游戏IP 作品主打全球同四服器跨国对阵，二度来台举办改版发布会，同时加码举办周内签会，吸引不少 VIP 玩家。 저희가 이번에 지난 1년 반에 반전에 왔을 때 그때 예 약속을 드리긴 했었어요. 다시 올 거라고. 그리고 그렇죠. 약속을 지키면서 왔죠. 저희도 이 대만이라는 국가 이 시장이 저한테 너무 중요한 곳이거든요. 니즈W에 있어서. 그래서 당연히 사실 저도 자주 왔어야 되는데. 除了游戏公司，韩国总部多位高层出席，也邀请台湾知名实况主，还有韩国的实况大使，一起和玩家面对面互动。 그 니즈W에 대한 대만의 타이완의 사랑은 저희가 뭐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. 항상 감사하고 이걸 보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더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신규 월드 저 부담 없이 플레이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꼭 많이 복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게임이 이제 이제 2년 차에 들어오면서 신규 월드 활성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됐고 가장 지금 유저분들이 필요한 게 무엇일까에 대한 것들은 이제 게임 난이도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. 活动跟在全球同步线上直播，首度公布游戏未来改版计划，也让玩家们相当期待。三立新闻综合报道。